안녕하세요. 샤오펑이 테슬라 모델3와 경쟁할 새로운 세단 P5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중국 전기차 회사 샤오펑이 새 모델 P5 세단을 공개했는데요. 샤오펑 라인업에서 두 번째 세단이며 P7 세단 및 G3 SUV에 이어 전체적으로 세 번째 차량입니다. P5는 중국에서 인기를 많이 받고 있는 모델3보다 훨씬 저렴하고 라이다 시스템으로 구동되는 자율주행 보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P5 가격은 이달 4월 19일 상하이 오토쇼에서 공개될 예정이고 P7 세단에 35,192달러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낮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P7이 이미 모델3보다 저렴하므로 P5는 훨씬 더 저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P5는 구매자들에게 올해 말 3-4분기쯤에 출시될 것이라고 하며 순수 전기차로 수요가 많은 중국과 노르웨이 등으로 확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샤오펑은 자율주행 기술을 위해 P5에도 라이다를 장착하는데요. 저조도에서도 보행자, 자전거 및 스쿠터를 구분할 때 정확도를 개선하여 안전운행을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샤오펑의 자율주행 시스템인 X파일럿은 최근 차량을 추월하고 차선을 변경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 가이드 파일럿 NGP가 3.5 버전으로 업데이트됐습니다. 이 업데이트로 이전까지 고속도로 전용이었던 것을 도심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NGP는 고속도로에서 사람들의 운전시간이 10% 정도만 차지하며 도시에서 사용 가능한 것은 중국 고객들에게 더 매력적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샤오펑의 회장은 우리는 라이다를 믿으며 경쟁자들보다 우위를 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작년 27,041대를 납품했었는데요. P5 모델은 샤오펑의 판매량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렴한 P5 모델은 중국의 전기차 갈등에 도움이 될 것이며 경쟁 업체들보다 앞서 있다고 덧붙였습니다.